10세기 왕입니다. 10세기 왕. 태관성, 현문숙, 예인고원, 열선수목공이에요. 태관성, 현문숙, 예인고원, 열선수목공. 이것도 노래 있죠. 원래 노래가 오빠차였어요. 오빠차 차 샀다 나 데리러 가. 태관성, 현문숙, 예인고원, 열선수목공 했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요. 바꿨어요. 여자친구로 바꿨습니다. 라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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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광성 현문숙 예인고원 여선수공. 근데 이것도 유행이 지나더라고요. 그래서요 제주도 푸른밤으로 바꿨습니다. 제주도 푸른밤 여러분 들어보셨죠? 제주도 푸른밤 태광성 현문숙 예인고원 여선수목공 기가 막히죠. 네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제 거 고려왕 암기태에서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직접 뽑았 찍었습니다. 제주도 가서 그래서 예인고원 열선수목공 태광성 계속 부른다니까? 제주도에서? 예인고원 가족여행 가가지고 이걸 부르니까 제 아들이 그만 부르라고 그만 부르라고 성산일출무관 이거 유튜브 들으면요 끝납니다 여러분. 그냥 야 고려왕 이렇게 쉽게 암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? 고려왕이 이게 다냐? 아닙니다. 잘 나온 왕만 한 거예요. 이 여기만 태조고요 나머지 다 종이에요. 태조, 광종, 성종, 현종, 문종, 숙종, 예종, 인종, 고종, 원종 암기하기 쉽죠. 이쪽은 충자만 붙이면 돼요. 충렬, 충선, 충숙, 충몽 그 다음 이건 공민아 쉬워요 암기하기가. 대광성, 현문숙, 예인공, 원년선, 숙목공 이거 암기하고 이거 조, 나머지는 종, 여긴 충자 쉽잖아요.